네, 안녕하세요. 리뷰레이입니다. 2019년 2월 10일 날이 영상은 지금 찍히고 있어요. 사람들이랑 지금 멀티 진행 중이고요. 됐다. 잘 자라는 거. 구리 광석이랑 구리 원석이랑 다른 게 뭐예요? 별 차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곡괭이, 아시네, 이분? 킹크스 아시네, 이분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슬립. 지침 시간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옵시다. 됐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아니 어디였지? 제가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아니 마인크래프트 말고 그 이름 뭐냐? 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난다. 메이플 스토리 그거 하다가 잠깐 제가 영상 안 올렸잖아요. 왠지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안 올렸었었는데, 그때 메이플 할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언급했던 내용은 사라졌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머리가 아픈데. 왜 이렇게 잠시만 신동님? 왜 이렇게 멀리서 캐고 계세요? 아니, 멀리 사세요? 멀리 살지만 같이 살아요. 왜 이렇게 멀리 지내십니까? 마을을 만들자니까요. 왜 다른 먼 데서 살고 계셔요? 아니면 지금 자원 캐러 오신 건가? 리치님도 좀 멀긴 한데. 그래도 거기까진 허용하는데, 신동님은 너무 멀어요, 거기는. 그러면 아니면은 거기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좌표 0과 0에서 자기 집까지 길을 닦으시면 됩니다. 길 연결하시면 인정해드려요. 그 길은 반드시 그 조약돌이나 아니면 돌 치슬질 해가지고 깔끔하게 닦아놓은 길이거나 아니면 여기 콘크리트 벽돌이라거나. 그럼 그걸 길에 쭉 거기까지 이어주시면, 그리고 길한 줄짜리 그길 말고 최소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 크기로 쭉 길을 이으셔야 됩니다. 대각선이면 대각선으로 이어야 되고. 사무클릭이요? 여기 이 버전에 없을 텐데? 이 버전에는 없어요, 그거. 1710이에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서 살자니까요. 왜 이렇게 멀리서 지내십니까? 네, 좌표 0과 0입니다. 참 찾기 쉽죠? 일부러 찾기 쉬우라고 00으로 한 거예요. 와, 인벤 겁나 빨리 차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기 수직구 조심하세요. 좀 이거는 좀 넓으니까 바로바로 지나가다가 눈치 채시겠지? 아,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인벤 세이브 해놓으셨죠? 인벤 세이브 안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쯤 됐는데.
아이언맨님 무슨 일이요? 아, 죽으셨구나. 지금 솔직히 티타늄 주변에 잘 찾아보면 있어요. 아, 맞다. 티타늄 블럭이 등급이 낮아가지고 못 캐겠다. 그러면은 제가 특별히 특별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그집이 그러니까 제 대사를 먼저 숨은 난이도는 설정에 조작 들어가셔서 쭉 내리시면은 스마트 무빙 있는데 이것도 번역해 놨어요. 스마트 무빙 등급 조절 키를 누르시면은 바뀌어요. 안 바꾸셨으면 저분들 제가 F 구울 테고요. 아, 잠시만. 나 무슨 이벤트 하려고 했었는데? 뭐 하려고 했지? 딱 3개 만들어진다. 지금. 나무가 없어가지고. 심연의 마술 만나셨어요? 그러면은, 안녕히 죽으세요. 이벤트는 여기 요 상자에다가 곡괭이를 3개 둘게요. 이거 최강 등급 올 마스터 등급 곡괭인데 한 사람당 하나만 가져가세요. 찔려 죽으셨네 한 분은. 여기 있어요 여기. 선착순 3명. 게임하는데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있어야지. 응? 저기. 위치 못 보셨구나. 여기. 선착순 3명. 게임을 떠났어. 설마 나 때문은 아니겠지? 나 때문에, 아, 저 인간 때문에 못 해먹겠네 하면서 나간 건 아니겠지? 잠깐 번개 좀칠 예정이에요. 플레이를 꺼야 되나? 아니네. 뭐였지? 블록인가? 블록이다. 여러분들 블록 소리 좀 끄세요. 번개 좀 많이 칠 거예요. 아, 한 사람당 하나만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방금 했던 이벤트는 제발 집 주변에서 좀 살아라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집 주변에 살고 있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었겠죠. 티타늄 곡괭이보다 좋은 거예요, 그거. 속도도 겁나 빠르고. 누가 캤어요? 누가 캤어? 누가 캤습니까? 남의 아이템 캐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조약돌 캐어요? 아니 조약돌을 뭐하러 캐요? 아니 바닥에 돌 캐요.
네, 감수하세요. 대신 그동안 약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지는 거는 본인이 감수하시고. 그 대마는 아니죠. 산업용 대마라고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마가 아니에요. 잠깐만, 데미지가 제법인데? 내이 방어력을 뚫고 들어오다니. 아니, 왜 침대가 없어요? 자꾸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기본 아이템으로 다 지급을 했었는데, 왜 자꾸 뭐가 없고, 저거가 없고, 이러시지? 너무 곤란한데. 아, 이제 다 들고 오셨어요, 저. 번개 소리를 끄시면 됩니다. 번개 소리는 음악에서 블록 소리입니다. 크리퍼한테 맞고 맞아서 죽을까? 맞으면 죽여봐. 오케이. 자, 주무십시다. 잠잘 시간. 청강님 기회다라고 오래전에 적으셨는데. 아니, 그걸 이름을 모르는, 이거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려고. 하마치 그걸 모르실 텐데. 아, 이거 열심히 올라가려고 했던 흔적. 여기다 돌좀 놔야지. 돌 필요하신 분 여기서 돌 가져가세요. 또 여기다 돌 넣어놓습니다. 영상 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